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는 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CCTV를 설치해왔는데요. 하지만 담당 인력은 한 명에 불과해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폐가전과 버려진 가방이 나뒹구는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불법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또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스티로폼과 다 쓴 페인트통, 차량 범퍼까지 널브러져 있습니다. 차츰차츰 가짠가 어쩐가 안 버려버려. 이렇게 쌓여버려 막. 밤에 버려버려. 이런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고자 광주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설치한 단속 카메라는 200대가 넘습니다. 한 대당 400에서 500만 원 수준으로 투입된 예산만 8억 원에 달합니다. 통신비 등 유지 비용도 해마다 2억 원이 듭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초라합니다. 광주 북구와 동구의 경우 지난해 기준 적발 건수는 각각 34건, 16건으로 한 달에 한두 건 수준에 불과합니다. 구청 담당자들은 얼굴이 찍혀도 사실상 추적이 어렵고 사각지대도 많다며 해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동수단을 끌고 와가 찍고 투기하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번호가 찍히면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누가 이제 걸어와가지고 투기하는 거는 사실상 좀 찾기는 힘들고요. 담당 인력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혼자서 많게는 300여 곳을 담당하다 보니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렵습니다. 인력이 좀 배치가 되는 게 좀 우선순위라고 봐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법 카메라만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겠다고 해마다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설치한 CCTV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